저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저의 성격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저한테 내기를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항상 그런 순간들을 피해 왔었어요. 피할 때는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죠. 제가 이제 진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내기를 하기 싫다고 뒷공무리를 빼는 거죠. 뭐 언제... 뿐만 아니라 몸싸움은 더더욱 싫어했었는데요. 이런 저의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를 어느 시골에 굉장히 작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남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한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어요. 덕분에 여자들하고만 논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떠오르긴 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가서도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 보니까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몸싸움이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시비가 붙으면 항상 그 자리를 피했었죠.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 자리를 피하고 또 피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싸움을 진다.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굉장히 낮췄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학교 때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딱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의 뭐 뭐 자존심 싸움이었죠. 그냥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그 어느 누군가 한 명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몸싸움으로 번지고 했었죠. 중학교 때는 그렇게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나갔어요. 제가 항상 진다고 얘기했고, 뭐 시비가 붙어도 항상 그 자리를 피하고, 크게 사건이 생길 그런 여지를 제가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아무 이유 없는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고 자존심이 종종 무너졌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요 무기라고 해봤자 뭐 날카로운 그런 무기들이 아니고 운동장에 있던 어느 한 각목을 제가 집어들어서 그거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걸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무기로 인해서 그 싸움이 어떻게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웃긴 거는 그 사건이 있은 후 로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느 시비에 휘말리거나 싸움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에게 제 자존심을 굽히면서 어, 내가 너한테 싸움을 진다, 나는 너하고 싸움 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생기지 않은 거죠. 그일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시비가 안 붙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를 사용을 했다는 게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게 분명했거든요 제가 아마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가 싸움을 진다 그리고 내가 싸움을 하기 싫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낀 부분은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싸우는 게더 낫다 라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 떠오르거든요 옛말에도 쥐가 궁주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나요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게 맞나 어쨌든. 뭐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도 제가 그런 상황을 한번 겪었습니다. 물론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일하면서 겪은 건데 제가 비료 영업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농업 쪽 영업 일이라는 게 굉장히 원초적인 영업을 하거든요. 직접 농약사를 방문해서 영업을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필요하면 수금도 직접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요즘은 카드로 결제도 하고 뭐 선납도 받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뭐 쇼핑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수가 생긴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농약사는 어쨌든 판매를 해주는 판매처이고 비료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물건을 납품을 해야지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농약사에서 발주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납을 하지 않아도 물건을 내려 주는 거예요 농약사들도 요즘은 그때그때 다 결제를 받긴 하는데 그때만 해도 농민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그런 거래처들이 많았어요 제가 담당했던 거래처 중에 미수금이 약 5천만 원 정도인 거래처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담당했던 거래처는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거래 거래처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중이었지만 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돈 빌린 사람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해버리면 돈 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거래처를 인수를 받으면서 미션을 받은 게이 미수금 5천만원 가량을 1년 안에 받는 게제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막막했죠. 이제 막 인수를 받아서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래처에 가서 미수금을 받는다라는 게 쉽지 많은 않은 일이었어요. 갑자기나 제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미수금이 쌓인 거니까 그 거래처 인수 인계 후에 처음으로 혼자 가서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바쁜 척 하시면서 인사를 받는 동, 만원 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만 인사를 하고 그 날은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었죠. 물론 갈 때마다 미수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얘기하고 미수금 해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풀어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한 다섯 번째 방문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는 이 5천만 원 중에 2 0 0만 원만 이번 달말 안까지만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분은 마지못해 뭐 대답은 하시죠 그런데 큰 기대는 안 했죠 그리고 그달 말에 200만 원이 당연히 입금이 안 됐습니다 늘갈 때마다 대답은 그 말일까지 200만 원 입금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200만 원 입금이 되지 않으니까 어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회사에도 저도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또 찾아가서. 좋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장님도 본인의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손님들한테 미수도 많고, 뭐, 장사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미수금을 갚기가 조금 힘들다, 뭐 시간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주장을 또 펼쳐야 되니까,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싸웠습니다. 심하게 싸웠다는 게,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언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저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사정이 있는 거를 서로 이제 언쟁을 높이면서 굉장히 좀 장시간 싸웠어요. 적어도 한한 시간 이상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눴다기보다는 언쟁이 엄청 많이 높아져서 둘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지 않게 그 농약사를 이제 나왔죠 어쨌든 저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언쟁이 있고 나서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방문하자마자 늘갈 때마다 뭐물한잔 커피 한잔안 주시던 그 사장님이 저한테 커피를 손수 이렇게 타서 믹스 커피지만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어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사장님이고 제가 오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피를 정중하게 저한테 주시니까.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더니 뭉칫돈 200만원을 저한테 탁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날 저한테 이 뭉칫돈 200만원을 바로 줬을까요? 저하고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목소리가 쉴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싸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무식한 방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뭐 어깨 형님들을 데리고 와서 돈안 주면 뭐다 때려 부수겠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훗날 그 사장님을 어느 한 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사과밭? 시었나? 포도밭이었나 그랬는데 그 밭에서 만났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때 그렇게 2 0 0만을왜 주셨는지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본인도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었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미수금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영업사원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미수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때마다 그 사장님은 갚아주겠다. 좋은 쪽으로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그 영업사원들 하고는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친하게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던 영업사원은 딱저한명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영업사원들은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사장님하고 관계도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거래를 할 수도 있으니 그냥 돈을 달라, 미수금을 좀 해결해달라 라고 얘기만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추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회사에다가는 미수금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항상 보고만 계속 쪽으로 했던 거예요. 반대로 저는 제 돈을 빌려 준거 마냥 방법도 제시하고 이번 달까지 뭐 200만 원만 좀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뭐 분할 결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진짜 핏대 높여 가면서 뭐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좀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미수금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냥 A4 용제로 작성을 해서 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할부 개월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자가 붙는 뭐월수라든지 다른 물건을 판매하면서 나오는 수수료에 대해서 감액 혜택을 준다든지 다른 거래처 소개로 인해서 물건이 납품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수수료로 또 미수금을 제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200만 원을 그때 중간은 일주일 전에 그 싸움 때문에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싸움은 그날 당시에는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회사 또는 절대 안 갚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괘씸하게 생각이 든 거죠 나이도 어린 놈이 핏대 높여가면서 목소리 커지면서 본인하고 이제 언쟁을 하니까요 저보다는 한 20년 30년 정도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돈 빌려준 거 마냥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 사장님도 기분이 뭐 좋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난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회사 돈을 먼저 갚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저에 대한 정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언쟁을 높이고 싸울 때도 저는 그 사장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딱그 미수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미수금을 해결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시간 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하고 그 언쟁을 높였던 그날의 사건이 자꾸 오버랩되면서 괜히 저한테 정이 가고. 아, 이 회사 돈은 먼저 갚아야겠다. 돈이 없더라도 이번 달 말까지 200만원은 꼭 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방문했을 때 준비해뒀던 200만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뭐 그런 뉘앙스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친구와 엄청 심하게 싸우고 나면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부분들 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이후로는 그 사장님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뭐 서비스 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사원의 재량에서 할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들을 그 사장님한테 계속적으로 해줬었어요. 장사할 때도 비슷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네 장사는 특히 손님이 무섭잖아요. 어느 한 손님이 삐꾸가 상해서 저희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그 동네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달이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매장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리 진상이라도 심하게 내치지는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 받아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칠 거는 내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그 진상 손님 때문에 제가 뭐 경찰서도 가고 형사 조정실까지 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 이전에는 동네 이장이라든지 뭐 아파트 분녀 회장 그리고 동네 유지분들 그런 분들 분들이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뭐 정중하게 얘기를 하긴 했죠. 항상 그분들은 얘기하세요. 뭐 어느 가게는 뭐 해주던데 어느 가게는 이렇게도 해주던데 그렇게들 항상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다 보니까 그분들은 항상 갈 때마다 대우를 막 다니셨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뭐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기준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분간 저희 가게의 밝기를 끊는 그런 상황도. 사실, 오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진상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시금 저희 매장에 오면서 단골이 되시는 걸 보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처럼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예스만 하고 항상 지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가게 운영도, 그리고 이런 유튜브도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본인이 항상 의리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행동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반응형 인간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제각기 다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응에 따라서 뭐 결과물도 나오는 거고요 진상은 내치고 불합리한 짓이라는 상사한테는 따질 줄도 알고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업파. 파트너한테는 정중히 거절할 줄 아는 그런 게뭐 장사를 하는데, 회사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90년대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대의 도래를 했는데요. 그들은 절대적 반응형 세대입니다. 따질 건 따질 줄 알고, 뭐, 싸울 땐 싸우고, 불합리한 건 그때그때 얘기하고 풀어가는 세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이는 뭐, 10년, 20년, 뭐, 많을진 몰라도, 그들한테도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세대는 늘 바뀌는 법이니까요.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사공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